안녕. 자, 여러분들, 자, 이 친구들 원래 제가 베이비 때 샵에서 분양을 했던 친구들인데 아쉽게도 이사를 가시면서 키울 수 없게 되어서 다시 제가 입양을 다시 해왔습니다. 짜잔. 자, 이 친구들 갤럭시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이뻐했던, 진짜 베이비 때 제일 이뻐했던 그 WI 선글로우라고 있는데, 그 WI 선글로우 친구가 와 다시 저에게 왔어요. 이 친구 또 수컷이어가지고 와 제가 진짜 끝까지 한번 제가 길러보려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된 것 같아요. 아, 짱 이쁘죠. 지금 WI가 뭐냐면 화이트 옐로우인데, 화이트 색깔이랑 옐로우 색깔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죠. 네. 자, 이 친구는 제가 잘 길러봐야겠고, 그 다음에 또 분양했던 친구 불쿠선이라 있는데, 블러드 크로스 선글로우라고, 이 친구도 콜 되게 좋은데 이 친구랑 해서 네 마리 데려왔고요. 제가 우선 키우는 친구들 한번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키우는 블랙나이트 친구인데, 오, 얘 좀 많이 컸다. 내년 봄에 이제 산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안녕. 안녕. 그때 짝짓기 실패했던. 짝짓기 실패했던 친구죠. 완전 고컬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쁜 사이즈, 굉장히 이쁜 색깔. 안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글로우. 자. 자, 이 친구는 슈아텐 발디라고 하고요. 우와, 얘 진짜 짱짱 이쁘다. 갤럭시랑 선글로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 기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는 예전에 파충류, 예전에 농장에서 찾은 친구인데 지금 엄청나게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야, 야, 네, 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갤럭시 친구, 밥 좀 먹여볼까요? 안녕. 여기 제가 다 기르고 있는 갤럭시 친구들. 어? 어디 갔지? 안녕. 되게 귀엽게 생겼죠? 안녕. 아, 많이 먹고 그런가 쌌네. 야야, 그거 먹이 아니야. 꼬리 씻지 마, 그거 먹이 아니야. 자, 미럼을 먹여볼 건데요. 자, 저도 사람이지라 저도 막상 키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분양을 하다 보면 와,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안녕, 야 먹어. 응? 여기 있어. 생각이 없구나, 아까 먹어가지고. 자, 이 친구 한번 먹어볼게요. 배고파 보이던데. 먹으려고 한다. 여기 있어. 아, 그거 아니야, 똥이야.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방금 똥 먹으려고 했죠? 안녕. 여기 줄게, 알아서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실수. 옳자, 옳기 성공. 진짜 애기였던 친구들이 다시 이렇게 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자, 커서 만났네 다시. 안녕. 야, 야, 그래도 준성체급으로 다시 만나게 됐네. 몇 개월 만이니? 반갑다. 자, 이 친구도 불크선이라고 색깔이 워낙 이쁜 친구인데, 이야, 꼬리 발색 보세요. 이쁘게 다시 만났네. 자, 자, 안녕. 여기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이쁜 친구들. 안녕. 어이구, 슈퍼노바 친구. 왜 그래? 친구야, 왜 그래, 왜 그래? 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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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아, 졸려? 어이구. 그래요. 안녕. 오, 잘 쳐다보는데.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레오파드 개코 좀 약간 이쁜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서도 가족처럼 반려동물로 굉장히 좋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제가 보여드리게 됐는데, 오, 이 친구는 제가 직접 번식시켜서 부화시킨 친구예요. 안녕. 얘기 되게 귀엽죠. 되게 잘 먹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어주면은 알아서 사냥해서 먹고 지금 배고프다고 점프해서 막 달려드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이엘로우랑 그 다음에 슈아텐 텐저린 계열 친구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안녕. 오, 여기 맥스노우도 있죠? 안녕. 자, 오, 얘도 되게 예쁘다. 안녕. 잘 안 보여? 자, 얘가 슈퍼소나인데, 눈이 진짜 빨간 게 매력적이죠? 자, 우와, 먹이 반응 봐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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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렇게 빨라? 헛? 이야, 떨어지자마자 먹네? 야, 너도 먹을래? 그래? 조심해. 알았어, 너 한 마리 더 먹어. 이 아래 있어. 자, 그 다음 레몬프로스트. 자, 굉장한 친구죠. 눈이 엄청 매력적이잖아요. 크으, 예쁘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되게 독특하다고 좀 싫어하시는 개체인데 그 블리자드라고 해요. 이 친구는 약간 닭같이 생닭같이 생긴 이미지 때문에 어머니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학생들은 되게 엄청 좋아하죠. 왜냐면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약간 주온 약간 오야야 달려오지 마. 자, 그다음에 이 친구도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응? 안녕. 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먹이를 잘 챙겨주고 있고 청소는 보통 이틀 길면 3일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먹이 있는데. 야, 야하, 좋아. 엄청 잘 먹죠? 그리고 참고로 아프거나 좀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은 분양하지 않아요. 자, 여기 갤럭시 친구. 안녕. 이 친구는 분양하는 친구예요. 자, 여기 하나 먹어봐. 응? 맛있어? 맛있어? 안녕.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그래, 너까지 한번 먹어보자. 넌 똥 네 덩어리나 쌌어. 많이도 쌌다 똥. 응? 자, 오늘 영상은 조용조용한 영상 좋죠 여러분들.
조용조용한 영상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크레스 게코들이 오늘 또 새로 입고됐어요. 여기 아래는 지금 분양된 친구들이고, 지금 가격대가 되게 저렴한 친구도 있고 좀 비싼 친구도 있는데, 요번 주에 크레스 게코 15% 할인하거든요. 여기 가격 써 있는 것보다 더 할인을 많이 하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와, 이쁘다. 먹성 다 좋아요. 그리고 옆구리 분이 보시면은 익스림부터 트라이컬러랑 타이거는 없고 일반 할리퀸 이상부터 있습니다. 안녕. 와, 얘 진짜 밝다. 야, 이게 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영상이나 그 사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많고 지금 거의 용품도 1,000만 원 이상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엑스테라 제품을 엄청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이 엑스테라 제품 지금 창고에 거의 1,000몇백만 원어치 쌓아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옮기고 있으니까요, 이 유리장 필요하신 분들, 뭐 부치료 사격장 필요하신 분들 요번 주 주말에 많이 많이 오셔서 크레 할인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크레스 게코가 한 50마리 정도 이제 다음 주나 한번 오고, 그 다음에 한 100마리 정도 다다음 주에 또 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곤충들도 많고 육지거북이도 많고, 제가 지금 내년에 갤럭시랑 썬골로 번식을 다 하려고 여기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데, 관리 딱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선에서 관리 최대한 잘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년 많이 찾아주시고, 블랙라이트 진짜 예약하시면 굉장히 싸게 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이쪽에 베이비들 딱 관리할 수 있는 선 딱 100마리 맨날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 너무 이쁜데 너? 아, 셔틴발디다. 아, 숨 막힌다. 잠깐만, 얘 마지막으로 밥을 줘야겠어요. 자, 발디야, 여기 밥 여기 있어. 마지막으로 밥 한번 먹어라. 알았어, 내가 먹여줄게. 얼차, 아이고 잘 먹는다. 샤텐발디 컬 짱 좋아요 진짜. 이번에 수입되어 온 친구들인데 되게 이뻐요. 오늘은 뭐 자막도 없고 조용하게 하는 영상인데, 얘 뭐야 생긴 거. 얘도 굉장히 귀엽네요.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할인 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마지막까지 잡아먹었어.